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값이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런다, 감이 없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집값 상승세가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했던 걸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됐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과연 통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통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통계를 살펴보니 7월 전국 주택가격 공양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8억 4,684만 원, 사상 최고가액을 매매가는 경신을 했고, 7.10 대책 이후에도 역대 최고가도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위 강남에서 3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7.10 대책 이후에도. 야, 평당 얼마입니까? 1억 500만 원. 상당히 비싼데, 역대 최고가액도 나오고,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도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전셋값도 8월 3일자로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에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경제 전문가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무슨 집값 안정이냐, 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지사는 뉴스 안 보냐?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냐? 부동산 문제로 참모들이 줄사표 제출한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 반성과 성찰도 없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 둘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이 먼저 야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대통령의 어제 이제 발언,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원고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참모들이 써준 메시지들을 보고 대독하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동산에 관한 철학이 있는 건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대책이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로 서민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의 이 무주택 서름, 혹은 전세를 살고 있는 과정,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거나 오히려 이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마 저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잘 돌아가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하기 힘드실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퇴근길에 소주 한잔 시민들과 어울려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약속을 좀 실천하실 때가 된것 같아요. 퇴근길에 들여서 소주 한잔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서울 지역 어디든 수도권에 한번 부동산에 붙여져 있는 저 매매 전세에 대한 가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지금 당장 꺼내셔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나면 호가들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기한 현상을 가고 있는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지도를 깔아서 거기에 전세 매물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지를 거듭 얘기를 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두 가지 다 놓쳤습니다. 첫 번째, 심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대책과 정반대 부동산에서의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의 끝은 민정수석이 저런 방식으로 청와대를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 국민들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다주택자들 이런 방식이면 대통령이 명을 듣지 않을 때 경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경질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노영민 실장 유임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오히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어떤 대책들을 시민들에게 다가서게 될지 되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 됐으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한번 정말 바깥에 있는 그 저간의 민심들을 살펴보고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정말 부동산값 잡기 위해서 야당과 모든 국민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제발 피력하면서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반성이 없는 건 아니냐, 뭐 뉴스는 보고 사시냐, 감이 없다 그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확실히 어제 대통령의 발언, 맥락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돌직구시 오면서요, 국토부 쪽에 이제 연락을 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다 회의를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를 좀 참고를 해보면 상승은 계속 되고는 있죠. 집값이 계속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정체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상승폭이 둔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710 대책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그것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세값은 이미 올라 있는 집값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돌직구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를 뭐 말씀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어쨌든 뜁니다. 전 세계 대도시의 집값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이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이것을 잘 마련하는 거에 정부의 정책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뭐 서초구의 뭐 아파트가 무려 평당 1억 500이라더라. 저도 그거 보면 어이가 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서초구에 가면 우리 집 안방만한 크기가 우리 집 가격이 같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 투기가 있는 사람의 불로소득 그리고 사회적 위화감 분명히 이것도 사회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집이 없어서 갖게 되는 혹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갖게 되는 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한 거니까요. 이쪽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야당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영민 비대위원이 부동산은 심리다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도 심리고 부동산도 심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자꾸 야당이 저 큰일 났다 저 이렇게 난리 났다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심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야당이 저러는 거 보니까 계속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대한민국 잘되라고 비판하고 또 여러 조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해 보이더라도 대한민국 잘되라고 부동산 전체 정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국민들의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도 심리고 정책도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예. 말씀을 잘 좀 지켜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김관선 변호사님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의견 들어봤는데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윤진 의원께서는 집값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은 맞다. 근데 이 말이 둔화와 집값 상승세가 안정이 됐다라는 것은 명확히 상황이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김관선 변호사님께 보시기엔 정말로 대통령이 명확한 현실 인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끔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되면서 더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와 관련된 것도 사실 710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다주택과 관련된 뭐 종부세 인상이랄지 부동산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8월 4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점으로는 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됐다는 그런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부동산은 더 오르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 원리에 의하면 이게 뭐 끝까지 하늘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이랄지 아니면 중위에 있는 중위가격에 있는 아파트 그런 것은 갭매우가 되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아파트를 오르기는 굉장히 이건 오히려 오르는 것이 자본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셋값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랄지 아니면 뭐 일주택자를 할지라도 사실은 양도, 보유, 뭐 거래세 같은 것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완전 유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시세가 오르지 않을지언정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면서 결국 전세 대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책 보면 뭐 재건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2년 이상 거래를 흔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이 진정됐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대통령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누군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생각이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랄지 홍남기 부총리에 나와도 부동산이 너무나 폭등해서 우리의 정책이 잘못됐다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아마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올라 그러면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른데 우리가 하는 뭐 스물 몇 번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금 뭐 언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데 그것은 언론의 얘기고 한국 감정원 결과에 의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보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모의 말을 믿지 아니면 뭐 완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데에 소스에 있는 걸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좀 괴리된 그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의 개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